단독, 신과 함께 중 정식심에 요청한 한령 정면 돌파. 개봉 15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신과 함께 감독 김영화가 중국 상영을 위해 정식 심의를 요청하며 한한령, 한한령을 정면 돌파한다. 신과 함께 측은 4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영화의 줄거리와 소개를 담은 스크리너를 제출한다. 중국은 2016년 8월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현지 상영 및 방송을 틀어막고 있으나 최근 양국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되며 신과 함께가 빗장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과 함께가 타 중국어권 국가에서 흥행가도를 달리는 것도 우제다. 국내와 동시 개봉한 대만에서는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대만 TVBS 뉴스는 2일 신과 함께가 대만 개봉 10일 만에 흥행 수익 1억 대만 달러 약 36억 원을 돌파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위대한 쇼맨 등 유명 할리우드 영화들과의 경쟁에서 일군 성과다. 또한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에서는 11일부터 상영을 시작한다. 이승과 저승의 이야기를 다룬 신과 함께에는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 CG, 이스엇, 몽키킹, 미너 등 CG 사용 빈도가 높은 판타지 영화들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영화 시장이 군침을 흘릴 만한 작품이다. 게다가 김 감독이 이끄는 VFX 특수효과 업체 덱스터는 몽키킹 2 서유기 여정의 시작, 2016 금푸요가 2017 등 중국 블록버스터에 참여한 적이 있어 현지의 신뢰도도 높다. 신과 함께를 제작한 원동연 리얼라이즈 픽처스 대표는 한국 영화의 미래는 해외 진출밖에 없다며 신과 함께가 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 미래 한국 영화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들이 한국 영화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진용 기자, 리얼라이언 네트 먼화워.com